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제약바 담당 허혜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약간 아침 방송 느낌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가 기업 탐방을 가면 IR 담당자분들하고 무슨 얘기 하나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핫한 ST팜의 이혁수 부장님하고 ST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기업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ST팜은 국내 최초의 원료의약품 CDMO 회사고요. 그러니까 CDMO라고 하면은 그 위수탁 개발을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ST팜은 그 원료의약품 중에서도 신약 원료의약품 그걸 중심으로 이제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ST팜은 그총네개 분야의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저분자화 신약인 이제 스몰 모리큘 원료의약품 분야. 두 번째는 이제 차세대 치료제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이제 RNA 치료제, 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CDMO 분야, 그리고 자체 신약 개발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신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mRNA CDMO 비즈니스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0년대 중반에 세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이 있고요. 그 지도부딘의 중간체인 사이미딘을 글로벌 제약사인 GSK에 굉장히 오랫동안 납품을 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ST팜의 전신이 이 삼천리 제약이었기 때문에 이 삼천리 제약이 글로벌적으로도 거의 CDMO 1세대 업체에 속하고, 또 저희가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에는 또 C형 간염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저희가 또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제약사한테 납품을 했죠. 근데 그 약은 2015년에 1년에 20조가 넘게 팔리는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 메가 블록버스터가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ST팜이 글로벌 신약을 상업화의 CDMO를 맡아서 상업화에 성공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유일한 한국의 유일한 CDMO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0개 분기 아닌가요? 간만에 흑자 나왔죠. 보통 이제 적자 나오다가 갑자기 흑자 나오면 턴어라운드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두 마디로 이제 짧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4분기 실적은 그 올리고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작년에 저희가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본 게임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올해 연간 흑자 달성에 청신호가 된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까지 타겟이 되는 이제 RNAi 플랫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RNA 시장에서 이제 희귀에서 만성으로 좀 넘어가는 느낌인데, 항체 쪽에서는 이제 CMO 탑3 하면 이제 삼성바이오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RNA 쪽에서는 글로벌 탑3가 우리가 예,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공급자 우위 시장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게 설명해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료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원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또 쇼티지가 얼마큼 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올리고 약물들은 그 난치성 유전 질환, 희귀 질환 중심으로 개발이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갈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갈락을 붙였더니 이 올리고 약물들이 간까지 무사히 잘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은 우리 몸에서 각종 대사와 관련된 효소나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고, 따라서 이 간을 타겟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는 이 대사성 질병들을 타겟으로 할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사성 질병들의 특징이 뭐 글로벌적으로 환자 수가 뭐 몇억 명씩 되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B형 간염, 뭐 내쉬, 뭐 이런 약물들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희귀 질환으로 개발할 때는 1년에 올리고 양이 한 10kg 이내에 소요되던 게한 품목당 거의 수백 킬로에서 수 톤의 원료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약물들이 한계가 개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인클릿이라는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2023년, 뭐 2024년 계속적으로 신약들이 만성질환 약들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료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3kg 정도, 10kg 정도 원료를 공급하는 수준의 그거를 하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하니까 못 따라가는 그런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된 거고 쇼티지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증설을 시작한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듣다가 좀 느낀 점이 이 메신저 RNA, mRNA 시장이 갑자기 열리게 됐어요. 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mRNA가 이게 정말 빨리 되는구나 요거를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고 빅파마들도 mRNA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mRNA 플랫폼을 이제 더 활발히 활용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mRNA를 이제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 없는 다국적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아침에도 독일 머크가 엠텍인가요? 네, 엠프텍이죠. 엠프텍 예, 예, 예. 인수 발표가 좀 있었어요. 우리도 또 마침 작년 10월인가요? 이 예, 예, 예. mRNA CDMO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예. 이게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좀 빨리 가는 느낌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거를 이제 CDMO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있는지 또 우리가 글로벌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제약산업에 가져다 준 화두는 앞으로 RNA 치료제 시장, RNA 치료제가 굉장히 급성장할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RNA와 mRNA 시대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면은 변화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고 하는 RNA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올리고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3 이내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올해 말에 공장이 증설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 캐파 기준으로는 글로벌 넘버원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mRNA 쪽 비즈니스를 들어가게 된 건데 물론 준비는 한 3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는 항암 백신이 굉장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를 예상을 하고 그쪽을 먼저 들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원료부터 시작해서 이 DP, DS 모두 다 쇼티지가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의 CDMO를 하겠다라고 작년 10월에 선언을 했던 거죠. 현재 모더나의 백신은 그 론자가 원료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이자의 백신은 이 독일의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개의 대량 생산 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를 빼고는 알려진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규모들도 크진 않고요. 그래서 론자도 작년 4월에 모더나로부터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고 저희는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대량 생산 CDMO로 들어갔다 선언한 거기 때문에 저희랑 론자와의 기술적인 뭐 시간적 격차는 한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준비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빨리 들어간다는 그렇죠. 느낌이 네. 드네요. 이거 이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거일 것 같은데 이제 mRNA 얘기 나왔으니까 코로나19 백신 CMO 이거 관심 너무너무 높아요. 누가 받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한데 아무래도 이거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이걸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정도 혹시 이제 말씀해 줄 수 있는 선 안에서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CMO,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뭐 하는 CMO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위 이제 DP와 DS로 구분을 할 텐데 이 DS는 곧 원료를 의미합니다. 예. Drug Substance라 그래서 이제 원료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국내 유일의 mRNA CDMO 업체가 맞고요. 현재 글로벌 국내외 업체 두 군데로부터 임상용 혹은 뭐 R&D용 쪽에 원료를 지금 저희가 수주를 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세 개 업체 포함해서
그 글로벌적으로 한 3개 업체와 지금 수주 계약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회사가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아직은 좀 더 설비를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존 캐파 대비 한 10배 정도로 설비를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1월 말부터 장비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3월 이내에는 저희가 스케일업을 진행을 해서 4월 이후부터는 대량 생산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 회사들로부터 저희가 원료를 공급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더 증설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DS 쪽에서 원료를 공급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주문만 오면 언제든지 공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완제 공정은 그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는 LNP라는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 mRNA 분자를 인지질로 싼 다음에 그 원액을 이제 바이알에 담는 충진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장하는 요 세 개의 공정을 DP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도 이 LNP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해요.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LNP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극히 극소수의 회사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요 LNP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LNP 기술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된다면 DP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mRNA 자체 신약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원료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완제 공급, 그다음에 자체 신약 개발까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mRNA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DSDP 전부 할 수 있는 역량을 올해 좀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하자면 mRNA 시장이 이제 전방위에서 확대되고 있고 공급 우위 시장이고 워낙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 보니까 공급 우위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이죠. 22년 되면 RNA 캐파 글로벌 1위 되는 그런 점에서 중장기 성장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새롭게 부각되는 mRNA 이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CDMO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올리고 쪽 비즈니스 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쟁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소위 말하는 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회사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난 작년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공장 두 번째 증설, 올리고 설비 증설을 발표했었는데 그거는 글로벌 제약사가 저희한테 무상으로 공장 증설 비용을 대주는 조건이었었어요. 전체 3천만 달러 중에서 3분의 1을 무상으로 주는 거고 또 그 해당 계약 기간 동안에 그 공장에서 운영되는 모든 비용들, 인건비, 또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를 모두 대주는 조건, 그리고 공장을 사용하는 그 사용 수수료까지 다 대주는 조건이었던 거죠.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저희가 받았고 그거를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글로벌 쪽으로도 이런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고 또 국내 한국 제약사상으로는 또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올리고 쪽에서 얼마나 원료가 쇼티지가 나고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ST팜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지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돈을 주고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사실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항체 시장 초입처럼 RNA 시장 초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역량을 좀 충분히 쌓아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mRNA 시장도 좀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ST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